깨힌,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 조금 좋아요. 오늘은 날씨 조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되게 좋았던데? 네. 그래,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아. 지금부터. 네? 9월까지. 9월까지? 네. 지금부터 좋아요. 9월까지 날씨 좋아. 비 많이 안 와요? 아니요, 장마대, 10월부터 12월까지. 아. 남들의 동안 비 많이 와요. 10월부터 12월? 예. 아. 그 다음에 다낭시에 장마입니다. 아, 장마? 네. 야, 장마라는 단어도 알아. 아, 재밌네. 자, 차는 이렇게 뒤쪽에. 아니, 다낭에 있는 베베식당, 베베식당이에요. 네. 여기 한국 음식이 좀 먹을만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정말 괜찮다고 해서, 네, 한번 와봤습니다. 자, 다낭에 있는 한국 식당에 왔어요. 평이 좀 그 구글 지도에서 좋아가지고, 저도 처음 와보는 거라, 그냥 뭐, 오래 있다 보면 한국 음식 땡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엔 기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이 집의 메뉴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구글 지도에서 그냥 누가 리뷰 쓴 것만 봤는데, 뭐 여기 뭐 제육볶음 얘기 많이 하고요. 삼겹살이 이게 1인분이겠죠. 1인분에 12만 동이라고 나와있어요. 우리나라 돈 6천원 조금 안 되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닭발도 팔고 갈비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 그 뭐 여기 뭐야 보쌈도 있네요. 아, 두부김치. 두부김치. 네. 갈치구이는 우리나라가 좀 비싸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 동이네요. 5천원 정도. 그러면은 뭐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먹을만은 하겠죠. 5천원이면. 그 다음에 닭도리탕, 오뎅탕, 닭백숙, 뭐 불고기 전골, 뭐 김치찌개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 청국장도 있어요. 5천원. 된장찌개도 5천원, 미역국도 5천원, 고추장찌개도 5천원, 10만 동. 그러니까 베트남 물가에 비해서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좀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뭐 5천원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괜찮지 않나요? 네, 해물된장찌개 이건 6천원. 아, 비빔밥도 있어요. 네, 사진이랑 똑같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떡볶이도 있고, 네, 김밥 2천원. 뭐 한국이랑 똑같죠? 오므라이스, 네, 8만동이니까 4천원 정도 하겠네. 그리고 뭐 김치볶음밥, 라면 2,500원, 라면도 있어요 여기, 그죠? 네. 그다음에 계란말이도 있고, 뭐 물만두, 노가리, 먹태. 아, 먹태까지. 야, 뭐 없는 게 없네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낭에 있는 한국 식당에 비해서는. 근데 여기 뭐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음식을 나와 보면은, 네, 한번 또 먹어보고 또 뭐 찍어 보도록 하죠. 오케이 헨? 오케이. 자, 지금 음식이 하나씩, 네,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시킨 게 지금 제육볶음이죠. 이렇게 제육볶음. 뭐 양은, 네, 뭐 괜찮아요. 거기다가 반찬으로 김치도 나오고, 이거는 파김치인가요? 그리고 깍두기도 있고, 쌈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 자른 거하고 고추도 있네요. 이거 희엔, 이거 베트남 고추? 네,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추? 매운 거? 네. 아, 오케이. 자, 아무튼 일단 제육볶음 먼저 나왔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희엔. 네, 잘 드세요. 희엔도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 맛있어. 김치 맛있어? 네, 김치 맛있어. 제육볶음도, 야, 이거 고추장 맛이 좀 세긴 한데, 맛있는데요? 제육볶음도 먹어봐요. 먹어봐. 그리고 얘기 좀 해줘, 맛있는지. 어때? 맛있어요. 와, 이 집 맛있네요. 먹을만해요. 5,000원 가격 괜찮아요. 김치도 맛있어? 김치 여기서 만든 건가? 이따가 물어봐줘요. 여기서 직접 만들었는지. 저는 파김치 한번 먹을게요. 아우, 시큼하네.
근데 여기 물 고김치. 응. 이거 물 김치가 아니라 깍두기. 깍두기예요, 깍두기. 깍두기? 응. 깍두기도 아 총각김치도 있네요. 깍두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응, 물어봐. 김치 직접 만드는지 물어봐 주지. 에마이. 응, 물어봐. 밥도 나오는데 밥은 김치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든 거냐고. 김치 아, 직접. 김치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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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만 아, 저기 만들어요. 아 여기서? 네. 아 오케이 고마워요. 아 김치도 여기서 직접 다 담그나 봐요. 근데 막 그 깊은 맛은 아니더라도 오 괜찮아요.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밥은 이거 베트남 쌀. 아 베트남 쌀 밥. 반찬 대박이네요. 계란 후라이 두 개. 우리 두 명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호박 전. 그 다음에 이건 두부하고 뭐 양배추 간장에다가 볶은 것 같은 그런 게 또 나왔어요, 반찬으로. 야, 이 집 좋은데요? 와, 여기 괜찮은데요? 네. 어, 여기 사랑합니다. 된장도 나와요. 어, 된장, 오케이. 된장찌개도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 아, 이거? 아, 된장찌개 사이즈는 제 손이 요만하니까 네,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네, 요거 10만동? 10만동 맞아. 요거 10만동. 요거 5,000원짜리에요. 된장찌개도 한번 희연 먹어봐. 희연이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어때? 맛있어요. 오, 괜찮네. 오, 오, 맛있는데요. 네. 약간 해물 된장찌개 같은 느낌도 나고.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다 음식 괜찮으니까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희연도 맛있게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쌈이 나왔어요, 이렇게. 네. 이게 우리나라 상추랑은 약간 틀리지만 또 거의 비슷해요. 그죠? 상추. 요거에다가 요 제육볶음 싸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내는 돈이 20만 동. 그러면 만 원, 5천 원, 5천 원씩이니까. 와, 너무 괜찮은데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다 먹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음식을 안 남기거든요. 양도 좀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집은 음식이 꽤 많이 나와요.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닥 그렇게 비싸다고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뭐 5,000원씩이라고 해도 베트남 물가랑 비교를 해도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리고 아까 전에 된장찌개 그 해물 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네, 바지락이 바닥에 쫙 깔렸네요. 어쩐지 바다 맛이 난다고 했어요. 아무튼 음식이 남았어요. 세상에.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럴 수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월남 그 전쟁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왜 그 베트남 사람들 뭐 총으로 쐈다며. 네. 그래갖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고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지금도 싫어해? 아니 싫어. 아니 왜? 왜냐면 그 미국 군인 때문에요. 아 미국 군인 때문에. 네. 미국 군인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한국 나라 많이 도왔어요. 한국 도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많이 도와줬어 베트남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생각 없어요. 친구들. 한국 베트남 친구니까. 아 한국 베트남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옛날 뭐 엄마들이나 아줌마들 옛날 사람들은 좀 싫어했잖아. 조금 시절이지. 근데 시간 좀 멀었어요. 아 시간이 많이 지나서? 40몇 년 됐습니다. 아 그지 40몇 년 지났죠. 기억 안 나왔어요. 아 기억 없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한국 괜찮은 거죠? 다 좋아하고? 아, 좋아요. 아 오케이.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한국. 네. 좋아하고? 네. 오케이. 아 다행이네. 그리고 베트남이 그 전쟁해도 이겼잖아 다. 네. 다 이겼지. 예. 막 미국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했잖아. 예, 우리나라 그 중국은 중국 1000년, 프랑스 100년, 미국 3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베트남이 계속, 다 이겼어. 예, 다 이겼어요. 근데 75년부터 우리나라 통일했습니다. 아, 그죠. 70몇 년부터 통일했지. 남. 예. 남쪽하고 북쪽하고 통일했어. 맞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다 보려야 제값이에요.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아 그걸로 끄시고 지금은 지금 세대는 그러니까는 네, 세대 지금 세대는 다 한국 사람. 예. 오케이 괜찮고. 맞아요. 아 오케이. 아 그렇구나. 알겠어. 아무튼 지금은 세상에서 다 친구예요.